자, 그러면 이제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전 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얘기를 한번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올림픽 역사 쭉 정리를 해보면요. 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드디어 평창이 3수 끝에 올림픽 개최에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전까지 평창은 그 이제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항상 1차 투표는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2차 투표에서 매번 그 탈락한 도시가 몰표를 이제 유럽 대륙 쪽으로 몰표가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실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때 후보 도시가 프랑스의 안시, 독일의 미넨,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창이 있었는데 아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버려서 끝내버리자, 응? 1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해서 끝내버리자 하는 식으로 진짜 그 프레젠테이션에 완전 그 최정예 멤버가 나온 거예요. 이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에 올라오고 그 이제 나는 나승현 씨도 한 두 번인가 실제로 본 적 있는데 이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또 했어요. 이때 나승현 씨도 나는 두 번인가 실제로 봤는데 이 나승현 씨가 그때 2014년 기준으로 결혼을 하셨더라. 다들 안 한 줄 알았거든. 그때 했었고요. 어쨌든 이때 그 김연아 선수도 프레젠테이션 영어로 다섯 번째 주자로 올라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평창이 개최 발표 났을 때 그때 이제 남아공에서 대한민국 이거든 진짜 나왔어요. 막 IOC 위원장이 이렇게 뜨겁고 돌리면서 뿅창 뿅창 하는데 그 발표하면서 진짜 3수만에 된 거야. 진짜 그 힘들었지. 자, 그래서 이제 평창이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올림픽 스타디움은 평창에 만들고 설상 종목은 평창이랑 정선 그리고 빙상 종목은 강릉 도시권에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동고속도로가 그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분기점까지가 올림픽 전용차로가 시행이 됐어요. 그 올림픽 전용차로가 시행이 됐고 그래서 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 어쨌든 그 올림픽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 분기점까지가 그 한 대충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그 대관령 이제 대관령면에서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 분기점까지가 내리막이에요. 근데 거기가 진짜 운전하기가 꽤 어려운 길이거든요. 터널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거기가 올림픽 전용차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교통 인프라가 대거 확충이 된 게 인천공항이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개항을 했죠. 근데 인천공항 2터미널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경강선 중에서 서원주역에서 강릉까지의 구간을 강릉선이라고 따로 부르잖아요. 강릉선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때는 이제 KTX 일단은 KTX 이음이 완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KTX 산천이 다녔고요. 이제 2021년 8월부터는요. 이 강릉선 구간은 그 중앙선하고 똑같이 KTX 이음으로 바꾸게 됐어요. 왜냐면 기존의 KTX 이음은 청량리 출발해서 안동까지 갔는데 그 원래 강릉역이랑 동해역 가는 KTX는 서울역이랑 청량리역이 출발이잖아요. 서울역, 청량리역, 상봉역. 그래서 그 KTX 이음의 장점은 높은 승강장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상봉역이 KTX를 탈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KTX 이음으로 이제 체계가 통일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 서울역에서 같이 출발해가지고 서원주역까지 그 안동 방향이랑 강릉 방향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같이 간 다음에 그 서원주역에서 안동 방향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강릉 방향이나 동해 방향으로 그 갈라지는 그 시스템이 아마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 열차 시간표 조정하면 할수 있거든. 아마 이제 그런 시스템이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복합 열차로 가면 양평역을 정차를 못할 수도 있어요. 청량리에서 서원주까지 논스톱인 거지. 서울역 청량리역은 정차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 하려면 양평역을 확장 공사를 해야 되겠지. 아니면 말든가. 그렇고 이때 제2경인고속도로가 그 인천대교부터 그 안양까지였는데, 안양에서 성남까지가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수대로에서 그 여수대교에서 그 뭐냐 초월나들목까지 그 국도 3호선을 자동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서 간접 연결을 시키고, 그 초월에서 그 경기 광주 분기점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를 원주 분기점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 교통 인프라가 이때 대거 확충이 되지. 자, 그리고 이제 성화봉송. 일단은 채화는 원래는 태양열로 받아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예비 불꽃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채화식 때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전 이제 이낙연 의원이 갔고, 그다음에 홍보대사인 김연아 씨가 여기 현장에 갔고요. 그리고 원래 성화 채화하면요, 첫 번째 주자는 무조건 그리스 사람이 달려야 돼요. 이게 전통이야. 첫 번째 주자는 무조건 그리스고요. 두 번째 주자는 박지성 씨가 달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쭉돈 다음에 대한항공 전세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요. 그래서 진짜 유명인들 성화 다 달렸어요. 무한도전 멤버들도 달렸고, 배수지 씨, 그리고 이상화 선수, 그리고 빅스 멤버, 마마무 멤버, 그리고 박보검 씨, KT위즈 선수단. 아마 수원 돌때 아마 KT위즈 선수단이 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서정원 코치, 서정원 감독, 염기훈 선수, 차두리 코치, 그리고 BJ들 중에선 김보겸 씨, 김보겸 씨, 그리고 김인직 씨, 그리고 서수길 대표님, 이렇게 BJ 중에서 3명이 달렸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화는 인천공항, 인천대교, 그리고 인천 송도로 가요. 인천대교로 성화봉송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에서요, 이제 아마 여기서 인천항 가가지고 아마 배 타고 갔나? 아, 이때는 세월호 때문에 제주까지 그배 타고 간게 없었을 거다. 어쨌든 그 제주도까지 가고, 제주도에서는요 말 타고 달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부산으로 가요. 부산으로 가서 부산, 울산, 김해, 거제, 통영, 창원, 창녕, 그리고 진주, 사천, 광양, 여수, 순천, 목포, 화순, 광주, 곡성, 남원, 임실, 무주, 전주, 익산, 군산. 그냥 아주 그냥 남부 지역을 다 훑어왔죠. 그 다음에 부여, 태안, 홍성, 당진, 서산. 그 다음에 공주, 대전으로 온 다음에 대전에서 세종, 아산, 그 다음에 다시 천안, 청주, 그리고 진천, 충주로 간 다음에요,
그 원래는 제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천이 스포츠 센터가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국도 36호선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국도 5호선으로 바꿔서 돌아서 그 뭐냐 국도 5호선으로 바꿔가지고 그 제천을 그 시내를 안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단양 여기서 중령을 넘어서 영주로 갔고요. 중령을 넘어서 영주로 가고 그 다음에 봉화 그 다음에 여기서 V트레인을 타고 안동, 구미, 대구 대구까지 한번 쫙 내려간 다음에 대구에서 제야의 종을 타종을 하고 포항, 경주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길이 끊긴 다음에 육로로 쭉 그냥 봉성을 한게 아니고 이제 다시 수원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수원, 용인, 용인 에버랜드 돌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광주, 그 다음에 성남, 인천 거친 다음에 원래 1988년 때는 서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돌았잖아요. 의정부로 해서. 근데 이때는 인천을 거친 다음에 일단은 서울에 들어왔어요. 서울 어가행렬 참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도심, 잠실, 그 다음에 용산, 여의도 찍은 다음에 일산으로 갔다가 이제 임진각 한번 찍고, 임진각 항상 꼭 찍어요. 우리 성화 달릴 때. 그 다음에 연천으로 간 다음에 연천에서 철원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철원에서 화천으로 갈 때요. 여기가 이제 그 민통선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민통선 지역은 특별히 성화봉송을 위해서 여기서 뛰어요. 여기서 뛰고 양구 인제로 간 다음에 진부령을 넘어요. 진부령을 넘어서 그 강원도 고성, 강원 고성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속초 양양으로 온 다음 여기서 다시 미시령을 넘어가지고 춘천으로 와요. 미시령을 넘어서 춘 아니 양에서 한계령을 넘어서 하필 또 넘는 것도 한계령 넘었어. 춘천, 홍천, 그 다음에 횡성으로 간 다음에 그 춘천, 홍성, 횡성 원주 순서죠. 남쪽으로 쭉 내려와요. 원주, 영월, 그 다음에 이제 두문동제를 넘어서 태백으로 가요. 다시 태백에서 산척으로 그 고깃길 따라 쭉 내려간 다음에 거기서부터는 그 일단 동해로 가요. 동해로 갔다가 다시 정선으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왜냐면 원래 경로상으로는 강릉을 들르는 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정선으로 간 다음에 그 강릉 종합운동장 그 끼고 그러니까 강릉 빙상경기 개최지 전 거기서 전날을 보낸 다음에 이제 2월 9일 당일에 평창의 올림픽 스타디움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개막식 폐막식 감독은 송승환 감독이었고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10% 정도밖에 돈을 안 썼다 그래요. 한 계획은 600억 원 정도 쓰려고 했는데 실제 제작비는 845억 정도 썼다 그래요. 뭐 각종 재료비 뭐 이런 거게한 2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이제 인건비였지. 그 다음에 그 귀빈 입장. 귀빈 입장한 다음에 태극기를 개양했던 기수가 강광배, 진선유, 박세리, 서양순, 이승엽, 이모경, 하영조, 황영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 그 스포츠 스타들이 했고 이제 선수단 입장 부금 순서가 일단 제일 먼저 손혜선 잡고요. 그리고 미인 노란샤스의 사나이. 그다음에 강남 스타일이 그 다음에 나와요. 강남 스타일이 나왔고, 안 나올 수가 없었지. 그 다음에, 이제 아리랑 시리즈가 나오고, 강원도 아리랑, 단발머리, 그 다음에 트와이스 라이키가 나오고, 김한선 씨 리듬 속의 그 춤을, 그 다음에 이제 빅뱅 노래가 나오죠. 판타스틱 베이비. 자, 그 다음에 BTS가 나와요. DNA.
그 다음 이제 레드벨벳 빨간 맛 빨간 맛 나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남북 동시 입장할 때 아리랑이 나오죠. 그렇고 그래서 이때 남북 공동 입장 기수로는 원윤종 선수랑 황충금 선수가 남남북녀로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개회사 조직위원장이랑 위원장의 그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회 선언을 하죠. 개회 선언은 공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양기수 계양기수는 이렇게 뛰고 그리고 올림픽 참가 부르고 그 선수단 대표 선수는 이제 모태범 선수가 있고 심판 대표 선수는 김우식 심판 코치 대표는 이제 박기우 코치 그다음 이제 성화봉송 할때 경기장에 이제 그 뭐냐 경기장에 들어와서 뛰었던 주자들은 전희경 선수, 박인비 선수, 이제 안정환 해설위원 뛰고 계단을 올라가는 주자는 이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었던 박종화 선수, 정수현 선수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였다 그래요. 그러고 그래서 같이 뛰고 그래서 계단까지 올라갔더니 거기서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김연아 씨였다는 거. 왜냐면 김연아 씨가 그 이벤트에 개막식 이벤트에 홍보대사인데 안 나올 리가 있겠어요? 나와야지. 그래서 마지막에 김연아 씨가 화려하게 불을 켰죠. 그리고 서울 때랑 달리 평창 때는 우리나라 위상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각국의 정상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4K 중계가 이때부터 도입이 돼요. 그 다음에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이랑 반답이었죠. 패럴림픽까지. 호랑이랑 더하기 정선아리랑. 그 다음에 그 수호동물 백호였죠. 그 반달 가슴곰 이름이 반비였다 그래요. 이렇게였고요. 그리고 원래 마스코트는 까치랑 호랑이라고 했는데 박근혜 씨가 갑자기 진돗개로 바꾸래. 근데 IOC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이미 개가 마스코트로 쓰인 적이 있다. 그래서 결국 호랑이랑 반달곰으로 교체가 됐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선수단이요. 생각보다 금메달을 많이 따지는 못했어요.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 진짜 메달 개수에선 그렇게 성과는 없었는데, 대신에 123명이나 출전했어요. 동계올림픽 치고 진짜 많이 출전했고, 개최국이라 진짜 많이 출전했고, 역대 동계올림픽 역사상 제일 많은 인원이 선수단이 파견한 대회였어요. 그리고 쇼트트랙이랑 스피드스케이팅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서도 메달 수확이 낮다는 게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의 최고의 성과였어요. 그래서 스켈레톤 땄죠? 봅슬레이 땄죠? 스노우보드 땄죠? 그리고 컬링 은메달 땄죠? 구기 종목. 아이스하키는 갈 길이 멀어 아직. 근데 이제 컬링이라는 되게 신기한 종목. 그러니까 컬링은 약간 피지컬의 영향을 좀 적게 받는 종목으로서. 근데 이제 우리가 컬링은 준결승전에서 일본하고 연장승부를 하느라 이때 지쳐가지고 결국 결승에서 져요. 그렇고요.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은 남자부 모두 5등이네. 쇼트트랙 모든 종목 결승 진출했고요. 근데 이제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과 관련해서 좀 파벌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컬링 같은 경우는요, 이제 김은경 선수가 이후 이제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팀 킴이
그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내부 상황이 좀안 좋은 게 드러났었고요. 이제 쇼트트랙 감독도 그 폭행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심석희 선수가 폭로를 했죠. 그 다음에 봅슬레이에서는 공동메달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봅슬레이는 심판의 판정으로 인해서 메달이 번복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 기록 스포츠잖아. 그래서 이 종목은요, 그두 팀이 최종 기록이 정확히 똑같아가지고 그 공동 메달을 줬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한민국 기록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밥이 진짜 맛있었다 그랬대요. 밥이 진짜 맛있었고, 특정 종교 식단도 감안을 해주고, 알러지 방지 식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때 급식을, 선수촌 급식을 신세계가 제공을 했다 그래요. 역시 용진이요. 메뉴가 420종이었고요. 진짜 맛있었겠다. 그리고 특히 빵류는요, 그 뷔페식으로 덜어 먹는 게 아니고 반죽만 따로 준비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제빵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빵류는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식 끝나고 뷔페식 식사하잖아요. 근데 결혼식 끝나고 솔직히 빵은 잘안 먹게 되는 게 빵이 굳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문 들어오면 제빵 그 뭐냐 바로 빵 굽는 그게 제일 맛있거든. 어쨌든 뭐 그래요. 자, 그리고 역시 선수촌과 피임 도구. 선수들의 안전한 성생활과 컨디션 유지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1998년 서울대 때부터 이게 관리였어요. 그래서 평창대회 때는 도합 11만 개를 기증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번 도쿄대회 때는 좀 약간 그 시국이 시국이라 선수들끼리 좀그 화려하게 그 화끈하게 즐기는 그런 거는 좀 아마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한번 2018년 평창에서 있었던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한번 좀 빠르게 짚어보는 정리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끊고 2020 도쿄올림픽 개막을 했죠? 개막을 하고 이제 오늘이 올림픽 대회 3일차를 맞이를 하는데요. 그 대회 3일차 이때 이제 그 대회 3일차에서 이제 또 오늘 또 재밌는 경기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잠깐 끊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